아빠. 홍준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운소리 구두 태우러 소각장 갔다가 불에 걸린 거 맞지? 이 분홍색은 운소리 구두에 쓰였던 폴리아마 비닐 맞고. 아빠, 잘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뻔뻔하게 운소리 구두를 태워놓고 그걸 남한테 뒤집어 씌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게 운소리 구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운소리 구두고. 아, 정말이에요, 아빠. 고달순이 엄마 옆에 있는 게 너무 미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고달순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네 엄마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은솔이 구두를 태웠다는 걸 알면. 아빠, 안 돼요. 제발 엄마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빠. 제발 엄마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해요. 아빠 제발. 이번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하지만 뭐가 어찌 됐든 네 행동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둬. 아빠. 천망스러운가. 은솔이 자리를 욕심내는 것도 모자라서 고달순까지 떼어낼 생각을 해? 어린 게 욕심이 보통이 아니야. 저대로 둬선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설마 바지에 뭐가 묻었을 줄이야. 알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건데 왜 하필 바지가 아빠 눈에 띄어서.